일반적으로 40세부터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은 50에서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될 정도로 노년을 괴롭히는 질병입니다. 아니, 퇴행성 관절염은 왜 생기는 거예요? 연골이 감소되기 때문이에요. 연골은 뼈에 가해지는 이제 부하를 분산시키고 관절에 가해지는 마찰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골의 두께는 고작 3mm 정도밖에 되지 3mm. 않거든요. 아이고. 여기 3mm면 보시면 이 500원짜리 500원. 동전 2개 정도의 두께밖에 되질 않아요. 저걸 평생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얇다. 그래서 사용할수록 당연히 닳아서 없어지기가 쉽겠죠. 이야. 참 너무 얇아. 너무 왜 이렇게 얇게 조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갑자기.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네. 우리 관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 실험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것을 우리의 무릎이라고 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무릎에는요,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어서요. 제가 이렇게 압력이 움직여도. 가해도 네. 움직여도 건강하게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 움직여도 겁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말이죠, 네. 우리가 이제 연골을 이렇게 함부로 막 사용을 하면 아우 내 뼈가 아픈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나이를 먹어서 이제 관절을 많이 사용하면은 연골이 이제 갈리게 되고요. 가루가 떨어져 나와. 무슨 소리 들리죠? 뼈끼리 부닥치는 소리가 저기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관절을 지켜주던 연골이 이렇게 다 사라지고 나면은요, 이 뼈끼리 마찰되면서 관절 내에 염증까지 심하게 생기는 거죠. 저렇게 연골이 저렇게 닳으면 뼈끼리 부딪히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 그냥 이렇게 보는 걸로도 이렇게 내가 지금 아픈 것 맞아요. 선생님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이 관절염 통증을 잊기 위해서 네. 막 허벅지를 이렇게 꼬집거나 이렇게 막 때려서 통증을 분산시키려고. 예, 주위를 분산시키면 이 아픈 걸 그나마 좀 잊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아프다고 하는데 서건수 씨는 어떠세요? 글쎄요. 저 무딘가 봐요.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과도하게 뭐 이렇게 촬영할 때뭐 이렇게 들고 뭐 하면은 이렇게 손목 시큰거리는 네, 시큰거리고 네. 근데 왜 아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 썼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비교적.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 고통받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게 언제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염려가 많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게. 저 겁도 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은 연골은 신경이 없기 때문에 닳아도 별다른 감각이 없습니다. 네. 닳고 있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자의 경우, 여성의 경우에는 완경 이후에 관절을 보호하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에 더 취약해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70%가 여성이기도 하고요.